이번에 진행하는 시리즈는 중급 4년 차 과목입니다. 중급 4년 차에 Advanced Node.js 과목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인 CycleJS입니다. 네, CycleJS는 중급 3년 차에서도 수업을 한번 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초인 CycleJS에서 에피소드가 대략 이게 한 20개 정도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도 에피소드에 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수업은 거의 연속해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여기 에피소드가 17개가 있군요. 예. 그리고 이번 4년차에서는 그 3년차에서 공부했던 CycleJS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CycleJS 역시도 이제 Node.js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Node.js의 아주 좀 고급 과정이 상당한 고급 과정입니다. 상당한 고급 과정이 세 개를 진행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인사이더 Node.js라고 해서 Node.js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를 살펴보는 시간 과목이 있고, 그리고 또 CycleJS 과목, 3년 차에 이어지는 과목이죠. 있고, 그리고 SFJS라고 이게 예, 이거는 CycleJS를 그냥 그대로 쓰는데 이거 CycleJS를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한 형태로 몇 가지 모듈을 추가한 것이 이 SFJS입니다. SF는 Social Function 제 약자예요. 그래서 펑션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SNS를 구성해서 서로 팔로잉하고 또 언팔로우하거나 블락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펑션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게 SF입니다. SF라 그러니까 무슨 사이언스 픽션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죠? 어쨌거나 이 수업은 CycleJS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이 되고, 그리고 CycleJS 수업 여러분 받으시는 거는 요 저 Advanced Node.js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 먼저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걸 녹화하고 요걸 또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 수업을 받으시려면 이전에 있던 수업들, 소켓IO라든가 CycleJS라든가 이런 수업들, 앞에 있던 수업들을 다 했다고 RxJS, 특히 RxJS 같은 경우를 완전히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버저버벌이 뭔지, 어버저버가 뭔지, 스트림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이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는 다른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CycleJS 수업 마치자마자 간단합니다. SFJS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하루면 공부 다 끝날 수 있는 건 분량입니다. 요걸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요 SFJS를 이용해서, 그리고 CycleJS죠 사실상, CycleJS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6월 초예요. 6월 초인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6월 5월 초부터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6월 들어와서 그것도 요 어드밴스드 노드 JS 과목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요걸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CycleJS 일단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이미 보셨겠죠. 중국 3년차에서 그죠? 그리고 지금 수업에 지나갈 소스 코드는 여기 다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니까 소스 코드가 그냥 GitHub에 찾아보십시오. GitHub에 CycleJS Git of CycleJS 그러시면은 여기 CycleJS 들어있죠. 여기 있는 이거예요. 그냥 요거 그대로 그대로 이것 이용할 겁니다. 특히 example 폴드에 있는 내용들이죠. 요것들인데 요걸들을 설치하고 동작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바로 그냥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톨츠가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베이직과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에서 베이직에서 몇 개, 둘, 넷, 여섯 개가 있고 그리고 인터미디엇에 둘, 넷, 다섯 개 샘플들입니다. 어드밴스드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나요? 20개 정도 되나요? 20개 정도의 실제 코드들을 분석을 하면서 작성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요 폴더를 그대로 그냥 zip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든지 뭘로 받으시든지 받아가지고 있죠? 클론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하거나 뭐 편한 대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VS 코드에서 열고 그죠? VS 코드에 이렇게 지금 인터미디엇 부분이죠. 인터미디엇 부분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Hello Last Name이라고 하는 코드를 동작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브라우저 어디에요? 터미널에서 Intermediate Hello Last Name 이렇게 지금 제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데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폴더 그대로 다운로드 폴더 그대로 해서 먼저 이렇게 npm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왜냐니까 이 패키지 JSON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 하면은 install npm install 명령하고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일 다음에 있는데 브라우저로 파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별도의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팩하고 바벨러 파이 그죠? 웹팩 수업은 이미 진행을 했고 바벨러 파이하고 브라우저로 파이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하루 한 두세 시간 정도로 해서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같이 또 정리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그거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타트 누르게 되면 요 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다 인스톨하니까 인스톨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웹브라우저 열고 그죠? 웹브라우저에 있죠. 여기 보면은 127.0.0.1 해서 포트 번호는 5500번 그리 잡혀 있습니다. 그럼 example intermediate hello last name 들어왔죠. 그죠?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 요 동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소스 코드들을 참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요 사이클 J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클 JS는 굉장히 작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기능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게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변형도 좀 가능한데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작지만 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강한지 어떨지는 우리 실제 오픈에시 플랫폼에 이거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원래 루아로 코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루아 쪽으로는 아직까지 워낙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듈들, 서드 파티 모듈들이 별 없어요. 그런데 노드는 서드 파티 모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 Node.js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될 분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디폴트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바스크립트로서 먼저 자바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도 이용합니다. 타입스크립트 여기 있죠. 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 해보고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걸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주축으로 해서 특히 Node.js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루아로 다시 또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Node.js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만은 뭐 앵귤러도 있고 그리고 실제 오픈에시 플랫폼을 뭘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처음에는 앵귤러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앵귤러 5을 쓸 수도 있고 앵귤러 파이어도 있고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구글의 웹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RxJS로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RxJS 수업도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죠. 그런데 결국은 이 CycleJS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CycleJS를
특히 우리 오픈에지 플랫폼에 좀더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 SFJS 형태. SFJS는 그냥 CycleJS의 그냥 하나의 어떤 딜리버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익스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ycleJS를 아주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요거 강의를 제가 6월 지금 초입니다만은 6월 중순 정도까지 돌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오픈에지 플랫폼을 요걸로서 실제 구현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베이직부터 하나씩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돌려보시고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인스톨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 CycleJ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CycleJS.org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첫 번째 화면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 뭐가 있느냐니까 이게 있어요. Learn it in 1 hour 37 minutes. 그래서 1시간 37분 동안에 만에 CycleJS를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 무료로 링크돼 있죠. 링크돼 있는 부분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톨츠 앙드레스 스톨츠가 직접 녹화한 강의예요. 상당히 짤막짤막하지만은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완전한 노드의 전문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1시간 37분 만에 마칠 수가 없어요. 뒤로 갈수록 특히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업들을 참조해서 새로 한번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비교죠. 이분이 안드레 스톨츠가 대충 설명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 당연히 독자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의 그 노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서 1시간 37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도 다 포함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 코드 있죠? CycleJS, CycleJS, GitHub에 있는 코드, Basic, Intermediate, Advanced, 20개의 샘플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가 좀 많아요. 대략 한 100개, 에피소드 한 100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가열차게 한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진행을 하시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픈에지 플랫폼 코딩을 이 CycleJS로 이용해서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